기초를 쳐야 비로소 건너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7월 5일에 스위스 부대라는 부대가 고성군방에서 한번 붙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인민군의 실력을 잘 모르고 미군이 나타났다면 다 도망갈 것이라고 했는데 딱 붙어보니까 인민군이 잘 싸웠어요. 미군이 뭐 거의 전멸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8일부터 대전 공방전이 한 3일간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 24사단이 왔습니다. 빈 소장장이라고. 이 해방 직후에 하지 점령군 사령관 그 밑에 군정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빈 소장장. 2차 세대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24사단을 가지고 대전을 지키려고 했는데 3일간 버티다가 결국 이 부대가 결정적 타격을 받고 마무리 됐어요. 이 사람이 진두 지휘를 하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딘 소장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실종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40일 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40일 동안 이 사람은 숨어다녔어요. 지리를 잘 모르니까 부활을 하나 내리고 숨다가 격을 받고 부활은 뭐, 우선님을 혼자서 한국 사람 집에 갔다가 또 한국 사람이 쫓겨납니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청년 두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대구까지 인도해 주면은 돈을 주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딘 소장을 데리고 가다가 바로 인민군한테 넘겨버렸습니다. 5달러 받았어요.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5달러 받았어요. 한 10회지간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고하고 나서 두 사람 잡아서 사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딘 소장을 인민군한테 넘겨줘서 이 사람이 호르수용소에서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저녁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다 하나 고마운 게 딘 소장이 이번에 회원으로 있는데 한국 사람 욕을 별로 하지 않아요. 배움, 얼마나 배움 방송 하겠습니까? 별로 욕을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 그거 가지고 꽁하고 있는 미국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짝이 없죠. 그러나 3일 동안 대전 지켜주는 바람에 낙동강 방어선을 우리가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을 상당히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혈전이 벌어지고 거기서 백선엽 장군 거의 1사단이 미군과 더불어 잘망했죠. 그래도 1사단이 망한 게 1사단이 망한 게 아니고 미군과 같이 합동작전을 생기고 우리 6.25 전사를 볼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전사예요. 근데 이즈웨이 대고록이라든지 미국 사람이 쓴 전사에는 한국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6.25 전쟁은 전부 다 미국이 다 한국을 넣었어요. 가끔 한국군이 나와요. 한국군이 나오는데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옆에서 지켜줄 줄 알았더니만 도망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반대로 한국군 전사에는 또 미군이 안 나와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은 전부 다 우리가 다 한 거죠. 사실 합쳐서 제대로 된 전사를, 제대로 된 전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미군이 주도적으로 싸움 두고 한국이 보조적이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주도적으로 싸우고 한국은 보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한국 지금 그 보조 역할을 잘한 사람이 백선엽 대장, 당시에 백선엽 준장이죠. 1사단 잘했습니다. 이 1사단은 문산 지역에 있었는데 기습당한 그 나서도 잘 싸우면서 문제를 해가지고 6.25 전쟁 전 기간 동안에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흔히한적은 있지만 부대가 무너져가 무너진다는 기준은 뭐냐? 지휘 체제가 마비됐거든요. 지휘 체제가 상하간의 관계가 없고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건 우리가 군이 붕괴한다 이런 말, 붕괴. 한국은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1951년 5월에 저 강원도 현비에서 있었던 현비 대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군단 하나가 완전히 무리지고 있습니다. 중원군의 부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부퇴를 할 때 우리 군인들이 계급적 다 떼고 1등병하고
조력이 맞먹어가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사단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군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백선엽 장군이고, 이분이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가지고 중앙일보라든지 언론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5년에 아주 그분이 아주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90입니다. 90. 이분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베풀었는데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사건이 일어나고 군대에 침투한 좌익들을 수사를 할 때 이분이 수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때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죠. 박정희 소령이 잡혀와서 남부당의 관계를 다 잡아내겠습니다. 그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 정보국장이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는 만주군관학교죠. 만주군관학교 백선엽 장군이 선배죠. 그런 말하자면 미래의 대통령을 살려준 장군입니다. 백선엽 씨가. 또 김일성의 남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군복을 벗고 나왔던 박정희라는 민간인이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합니다. 소련 개혁장 달고 다시 복귀를 해서 김정필 씨 이야기 들으면은 복귀했는데 개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철모에다가 자기 손으로 소련을 이렇게 새겨넣었다. 미래의 조카싸움이다. 그렇게 해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인천 상륙장,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또 6.25의 드라마가 또 하나 있어요. 중공군의 개입을 왜 맥아더 장군이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중공군의 개입. 그 정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중공군이 대군이 만주를 집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월대가 인도 대사를 통해서 계속 미국에 만약 38선을 돌파를 하면은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정보가 들어왔는데 왜 맥아더는 중공군이 개입 안 할 것이라는 오판을 했느냐. 더구나 불안한 부만 대통령이 남태평양의 웨이크섬, 남태평양이라기보다는 하와이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웨이크섬까지 날아와가지고 맥아더이 그게 불어가지고 거기서 과연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불안하다라고 물었더니 맥아더 사령관이 개입을 안 합니다. 그 개입할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개입하더라도 우리가 공군력으로 아주 소탕을 받겠습니다라고 안심을 해서 보낸 것이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그 다음이에요. 10월 19일에 압록강을 건너서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왔습니다. 왜 맥아더가 이런 오판을 했느냐. 이게 6.25의 또 미스테리입니다. 그 다음에 모텐도에도 왜 파병을 했느냐 하는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모텐도가 그때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뭘 하려고 했느냐. 대만까지 먹으려고 이제 대만 상륙작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만을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대만을 포기한 상태였죠. 상륙작전 했다면 대만은 흡수됐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있는 전쟁인데 왜 한 50만 명을 투입하는 결정을 못했던 했느냐. 정치회의를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다 반대했어요. 다 파견에 반대했습니다. 다만 주월에만 어정쩡하게 찬성하는, 그래서 한 10몇 명 중에서 찬성은 1.5명이었다. 모택동 하나하고 주월에 6.5, 1.5명이었다. 그런데 모택동이 고집을 세워가지고 파병을 결심을 했습니다. 파병을 결단, 이것도 트루만의 파병 결단과 법원과는 모택동과의 희한한 결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번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모택동이가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 스탈린한테 공군 지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탱크도 없고 말이지 장비가 부족하니까 최소한 공중 지원은 소련이 해주시오 해서 스탈린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부단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미국하고 정면 대결하는 게 부담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갑자기 바뀝니다. 우리 공군 지원 못 해주겠다고 모대통한테 통지를 해요. 모대통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당 내에서는 반발이 많은데 억지로 자기가 중국으로 보내는 결심을 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따랐던 스탈린, 소련의 공군 지원이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대통령 잠시 보내하랍니다.